굿모닝. 갑자기 카메라 켜자마자 삑소리 나자마자. 이거 뭔 비벼요? 응? 진짜. 몸을 비볐어요, 베베. 사랑니. 잘 됐죠? 이렇게 몸을 비벼, 몸에다가. 자, 아침 준비합시다. 오늘은 오후에 판이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은 원래 샌드위치니까 샌드위치 그걸 좀 줄일까? 오늘은 골뱅이를 쓸 거라 한쪽에 소장을 얇게 발라줄게요.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겁니다. 바로 사용은 가능한데요. 기가바이트의 1070 그래픽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PC 익스프레스 긴 슬롯이 보면 하나. 이게 네 보면은 이 부분 소리가 나는데요. 네, 그 상태로 잠깐 이렇게 살짝 두고 볼트를 이제 풀어줍니다. 볼트를 지금 그래픽카 조금 살짝 내려왔는데 이 볼트 부분 여기를 돌려서 고정해 줍니다. 그래픽카드를 나중에 다시 뽑아야 될 때는 이 볼트는 당연히 풀어야 될 거고요. 이거 빼고요. 근데 그냥 잡아당기면 안 빠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죠. 이게 좀 나중에 밝게 해야 볼것 같은데 오늘 판이 생일이어가지고 급하게 화장하고 빨리 가야 돼요. 오늘
그리고 파미 생일 선물은 시로카나라고 수입한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파니랑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면세점 갔다가 파니가 요 보라색 책가방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기억했다가 생일 선물로 준비했어요. 렛츠고! 미미야. 만났다, 형. 안녕하세요. 마담 마트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TV 너무 안 떨어졌어. 아, 그랬어. 장사 잘 됐나요? 뒤숙이네, 나 뒤숙이네. 요즘 대형꽃이 유행이래. 스와로브스키 매장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이 두 개도 이쁘다. 이게 지금 하나 연결했을 때거든요. 짧다, 그죠? 두 개 연결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좀 크긴 한데 한 개는 너무 짧아서 두 개가 딱 좋아요. 좀만 기다려, 언니가 이쁘게 찾을게. Congratulations. 오늘의 주인공, 판이 형이십니다. 판이 울어, 어떡해. 우리가 있잖아, 판이야. 진짜 우는 거야? 진짜? 어머, 어떡해. 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기억나지? 우리 면세점에서 시로카랑 가방 맛있나? 대박. 내가 핑크색 이쁘다는데 얘는 보라색 이쁘다 그랬거든. 고맙다. 럭셔리 럭셔리. 와, 이거 메고 일본 잘 갔다 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의 등에 매달려 있을 거야. 왜 울어, 미치잖아. 울지마. 도라인가 봐, 울지마. 왜 그래? 미친 늙었나 봐, 이 형. 왜 울어? 이해가 좋은데? 울지 마요. 웃어가지고. 몰라. 아. 책이 다 좋네. 가방도 여기다 놓고. 아. 왜 눈물 쏙 빠졌네, 아. 아, 늙어가고 뭔 짓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테이블 한가운데 텃밭이 있어요. 연근튀기. 딱 두 접시만 먹읍시다, 인간적으로. 피코만 먹어봤어? 아니, 피코만 먹어봤어? 응. 그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피코만이랑 많이 달라. 새빨간 오동통해가지고. 조개랑 달라? 조개 맛있는데, 약간 뭔가 더 쫄깃하고 그래. 뭔가 그 맛이. 이름이 근데 비? 빈, 바다향이 더 많이 나는 듯이 약간 비린내가 좀 더 나고. 이름이 삐꼬마, 삐꼬마기야? 어. 빨갛게 생겼어. 이거에 한 10배? 응, 엄청 빨간. 이거 하루만 봐주세요. 꼬마가 어디 갔어? 꼬마가 어디 갔어? 아. 사랑하는 꼬마.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조금만 먹. 원래 순무순밥 오징어 무침이 아니고 진짜 오징어 볶음인데 창원 가면은 눈 조금 들어왔잖아. 창원은 오징어 이만해. 그러니까 안 아까워 돈이. 순무순밥 먹어도. 맞아, 순무순밥은 땡길 때 많은데 먹기에 너무 돈 아까워. 맞아. 맛있어. 날짜를 아직 안 맞췄거든. 일단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카메라 시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돌아가면서 하려고 카메라 올라갔는데 두 번 보고 싶다고. 일정 중에? 응. 어. 내가 일정을 일단 보냈어. 일단 애플시나몬이랑 캐모마일 항상 되게 좋다. 아이스크림 튀 뭐라 해야 돼? 아이스크림 빵튀기? 빵튀기 아니야. 아 빵 튀야. 이거 파니 팬분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미미랑 저랑. 감사합니다. 밥 먹고 아리파크 근처 걸었거든요. 한 만보도 옮겨온 것 같아. 더 좋겠어요. 하나 더 줘. 그러다가 스무디킹 왔어요. 스무디킹이 조금 칼로리도 약간 건강해가지고 카페 가려다가 스무디킹 왔습니다. 연아. 어머! 잘 맛있게 팠냐? 그래, 많이 먹어. 가슴도. 맛있게 먹어. 저는 천사기 때문에 엔젤푸드 먹을 거예요. 너네 거 뭐야? 레몬 트위스트. 얘 이거 엄청 시원.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진짜. 뭔가 이거 미미 거야. 뭔가 지금 약간 덥고 답답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알죠? 너 지금 턱밑에 복숭아뼈가 선명하게 나왔는데? 어, 복숭아뼈 어떡해, 어머. 맛있긴 한데, 셔. 역시 엔젤푸드다. 어머. 날개가 간지러워. 이거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표정이 있어. 나 진짜 이거 하루에 날짜도 못해. 아니야, 들어가. 생일 축하해. 내 남편 사랑해. 안녕. 이미랑 마트 왔어요. 마트 데이트 왔어요. 이마트. 용산 이마트 엄청 커. 브라스트. 어, 이거 먹어야겠다. 아몬드 크랜베리. 시리얼 하나 샀어요. 근데 미미랑 전철 타고 집으로 갈 거예요. 미미야. 조심히 가. 사랑해, 내 동생. 사랑합니다. 어, 빨리 가. 가. 다녀왔습니다. 사랑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현사. 다녀왔어요. 운동을 못할 줄 알고. 미리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수였던 거야.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나서 진짜 한 2시간 반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했거든. 오늘 10,000 넘게 걸은 것 같아. 지금 미치겠어. 죽을 것 같아. 죽다 살아난 것 같아.
얘 너네랑 나랑 똑같니? 언니는 초고도 비만이야. 저렇게 먹어도 빠져. 맞잖아. 너네 90kg 넘어? 맞잖아. 처음부터 무조건 굶고 막 풀떼기 먹고 안 돼. 그래도 나 폭식한단 말이야.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오, 원래 뻑뻑한 거 맛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하도록 할게요.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생방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